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함께 촬영 가실 분 계신지 백두대간을 함께 촬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루트 777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택리지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작년에는 루트 777, 올해는 백두대간. 내년에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영남대로, 또그 다음에는 삼남대로, 한강, 낙동강, 뭐 섬진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0년 동안 이 행사가 이 촬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것도 역시 10년 정도의 긴 세월을 가지고 제가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일부터 하는 촬영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에 여러분과 함께 촬영을 갈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작가, 그걸로 돈을 버는 프로가 촬영하는 것은 어떻게 촬영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잘안 보여주잖아요. 또볼 기회가 없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니고, 촬영하면 또 서로 짐이 되거나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작가는 보통 혼자 나가 촬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책으로 묶는데, 300권 한정판 책으로 묶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펀딩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촬영하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300권 한정판의 책을 냈는데 작년에는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의 펀딩비가 들어와서 그걸로 책을 만들고 2천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적자를 지고. 그렇지만 이 시대를 기록하는 것은 시대 정신으로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책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찍어야 될 백두대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두 마리 키우고 계시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소도 못 챙기고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울고 계셨다는 그런 기사 여러분 보셨죠? 그런 판에, 정치판에서는 뭐 산불이 더 났으면 좋겠다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도하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척추인 백두대간을 여러분과 함께 한발한발 밟아가면서 이 시대를 기록하고 우리를 기록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동참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했던 택미지, 올 초에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사진 몇 장을 여러분과 보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리단길이에요. 황리단길이에요. 저기 어딥니까? 경주 황리단길 책방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애시당초 창 안에서 바깥을 보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니까 착 찍은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서 미리 사람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연성이 있잖아요. 그 우연한 기회에 일반 사람도 지나가고, 남녀 커플도 지나가고, 아주머니들도 지나가고 하는데, 묘하게 어린 학생이 창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지나가다가. 발 모양도 이상하고, 더불어 몸의 포즈도 이상하고, 라이트도 얼굴의 거의 반은 가리고, 이마만 해가 들어와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데 샷다가 끊긴 거예요. 우연성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사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은 그냥 황리단길, 이렇게 장소를 밝히는 거잖아요. 1921년 황리단길.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황리단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관광지잖아요. 급조된 관광지에 익숙해지는, 이제 놀러 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세계에 익숙해지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황리단길의 새로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질적인, 경주라고 하는 대단히 고전적인 곳의 이질적인 문화, 그러면서 그것이 융합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양양에 있는 무슨 암입니까? 이거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이게 명사치매라고 홍련암입니다. 홍련암 명사치매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명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홍련암만 찍으면 엽서 사진이 되는 거죠. 관광 엽서 사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제 마음의 스승님이 계신데 제가 85년도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에서 도쿄 비주얼 아트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제가 탐독했던 사진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버트 프랑크의 The Americans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로버트 프랑크의 The Americans 하는 책인데 그 책과 더불어 이 시대 사진의 운명, 사진이 기록적 차원에서 대단히 기록을 넘어서 예술로 승화한다든지 현대 미술, 현대 사진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책이 두 권이에요. 그게 한 권이 로버트 프랑크가 찍은 The Americans, 또한 권은 윌리엄 클라인이 찍은 뉴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두 권은 정말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사진하는데 사진의 그 중요한 맥락을 이루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 사진 작가, 사진가를 모르고 그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는 사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취미도 그냥 하류 취미잖아요. 좀더 고급 취미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익히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 저는 그두 작가 중에 윌리엄 크라인의 계보는 일본의 모리야마 다이도촌 거친 사진. 그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사진을 물리적으로 거칠게 표현한다든지 사진 카메라를 통해서 시각의 충격을 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로버트 프랑크의 사진은요, 되게 말감합니다. 뭐라고 큰 충격이 없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심오한 사상적 근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윌리엄 크라인보다는 이제 로버트 프랑크의 몰입이 된 그런 형태의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윌리엄 크라인의 사진을 보면 딱 보는 순간에 대단하다예요. 근데 까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양파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로버트 프랑크의 사진은 별거 아닌데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뭔가 할 말이 많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봅시다.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게 이제 저 멀리 보이는 홍련암이에요. 이 홍련암에서 꽤 많이 길을 걸어와야지 양양에 있는 이 정자를 뭐라고 하는데 정자 이름이 있어요. 그 정자에서 저 이제 홍련암을 이제 보게 해놓은 이제 정자예요. 거기에 젊은이들 커플 둘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두 사람은 홍련암을 보고 있고 이두 사람은 홍련암을 보러 왔다가 자기들 커플 남자의 손이죠, 여자의 손이죠, 마스크를 낀 채. 마스크를 벗은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낀채 자신들의 기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정작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쁜 사진, 내가 막 소위 말하는 착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서는 아니 뭐 이게 마스크 쓰고 찍는 사진 말이야. 홍련암에 와가지고 홍련암도 안 찍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진을 읽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사진을 읽어낼 만한 내공을 아니면 또 사진을 읽어낼 만한 상식이거나 뭐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았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대, 2021년의 코로나 시대를 정작 표현하려면 이런 유형의 사진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었다. 저로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진을 보시면 21세기의 초반을 달리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루트 77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찍게 될 백두대간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찍게 되겠죠. 약간 코로나가 우리를 얽매고 있었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바뀔 거예요. 곧 그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의 2022년을 아마 제가 찍게 될 겁니다. 그거는 또 어떤 형태의 사진이 나올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촬영을 출사를 가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따가 일정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에 쭉 다니면서 함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수예요. 여수. 여수의 바닷가에 여수에 무슨 그 광장 같은 게 있었어요. 관광지 같은 것이었는데 바닷가에 촬영 갔다가 여수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근데 이제 앞에 보이는 이게 이제 말 같은 거를 이렇게 실제 말의 크기로 만들어놓은 일종의 동상이에요. 여기 이제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올라타기도 하고 옆에 사다리가 있어서 실제 타기도 하는데 그 말 잔등 너머로 보이는 여수의 케이블카를 찍은 겁니다. 할 말이 많죠, 그죠? 여수라고 하는 곳이 한려수도의 대단히 핵심적인 곳이고 또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그 해양 문화나 이런 문화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등장한다. 그리고 여수는 말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 잔등 너머로 보이는 여수의 단편적인 모습. 이것도 역시 여수인데 국가정원이잖아요. 국가정원. 국가정원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정원이 지금 막 생겨가지고 생긴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큰 행사도 치르고 했어요. 가보면 뭐 그때 지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사실상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시민공원화 되었다 그럴까?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끝없이 투자되고 있어요. 거기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광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겨울에 보십시오. 관광객이라고는 여기에 두쌍, 여기에 겨우 두쌍, 여기에 두 쌍, 여기에 두 쌍, 한 쌍, 한 쌍, 한 쌍이네. 한 쌍, 한 쌍, 한 쌍.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이 정원을 즐기고 있는. 아마 데이트하러 왔을 거예요, 겨울에. 그죠? 이런 사진 찍을 때 제가 늘창 말씀드리지만, 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잘 보시고 샷다를 걸어요. 이게 발이 엉겨 있으면요, 그림이 안 됩니다. 발을 양자가 똑같이 딱 벌릴 때를 맞춰서 섣들을 누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돌은 뭐냐? 돌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대리해 주는 겁니다. 인공과 자연. 자연과 인공.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간 유형. 이렇게 보시면 조금 사진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아, 돌을 왜 한 축하는 이었어? 좀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진작가가 뭐 별로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오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작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장인은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작가나 아티스트는요, 창의적이면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철학을. 거기에 이미지라는 것을 동원해서 자기 철학을 발현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뭐 사진작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저 국문학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진을 공부해서 일본에서 공부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전에 다른 전공이 또 있었어요. 공부해서 왔는데 이러다 직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부딪히는 게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한국의 근원적인 문제, 정신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한국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정신, 그러니까 불교, 도교, 유교 이걸 공부 안 하고서는 한국 정신이 뭔지를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철학과 가야죠. 그죠? 글로, 또 글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 때부터 습작을 했어요. 남이 쓴 글을 계속 뺏겨 쓴다든지, 필사한다든지, 제 글을 쓴다든지 하는 걸 중학교 때부터 해왔어요. 그걸 통해서 글쓰기와 사진,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가서 찍을 수 있겠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면 못 찍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진.
자랑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나로도 아시죠? 전라도 저 끝에 남쪽에 나로도. 나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첨단 로켓 발사 기지예요. 우리나라 문화, 기술 문화, 기술 문명의 최첨단에 있는 지역이죠. 그게 누가 와 있어요? 아이들이 와 있어요. 어떻게 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와 있어요. 그게 누구랑 와 있어요? 어머니들이랑 와 있어요.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그죠? 대상물은 아이 하면 아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미래. 이런 식으로 등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연관돼 착착착 이어져야지 인문학적으로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꽃 찍고 예쁜, 예쁜 풍경 찍고 이거는요. 카메라를 다루는 테크닉만 익히면 돼요. 그거는 3개월이면 끝나요.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진기 공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가 써낸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의 일장일절이 사진과 사진기예요. 사진 공부와 사진기 공부는 다른 공부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이해해낼 소지, 역량이 없으면 그냥 찍사인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진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미래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이 움직임 보십시오. 이것도 우연성이죠. 우연성이죠. 본래는 여기 있는 이분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기념사진을 찍는 걸 찍으려고 어머니가 한 분이 나 찍어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그 어머니 세 분의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분이 찍으면 그 어머니는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어머니의 핸드폰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건네주니 이제 딱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뛰어나오는 것을 제 카메라로 슈팅한 겁니다. 미리 예지한 거죠. 요 다음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제가 기꺼이 사진을 찍어드리고 핸드폰을 건네고 제 카메라를 들어서 이걸 찍은 거예요. 우연하게 찍히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지하고 찍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만 찍으면 되는데 저 뒤에 보이는 거는 뭐니? 저게 아까 말했잖아. 아이는 미래. 로켓은 우주잖아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미래. 그죠? 우리나라 요즘 방산 사업, 방산 산업이 얼마나 흥하고 있습니까? 다 이런 기술력 때문 아닙니까? 이건 광안리예요. 광안리에서 셀카 찍고 있는 여성분 두분 보세요. 셀카 들고 있죠? 지나가는 청년이 또 자기 카메라 들고 있죠? 두 사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촬영 거리가 손을 딱 흔들면 손을 흔들면 거의 대일만한 곳에 촬영 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있는 코앞에서 찍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셀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분들이 이미 저를 있는 걸 파악, 카메라 들고 있는 걸 파악하고는 이걸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저보고 왜 찍었냐 말을 하겠죠? 왜 찍느냐 찍지 마라. 그러면 저는 뭐 그것을 잘또 피해 나가는 오랜 죄송합니다. 오랜 연륜으로 이분들을 설득해서 그냥 찍으세요. 이러면서 또 이분도 또 찍겠죠. 허락받으면 이분,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 서서 저분들이 사진 찍을 거를 이미 간파하고, 맞죠? 간파하고 그 앞에서 바짝 다가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집중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저 아저씨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사진을 찍을 때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 카메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깨에 메고 있던 카메라가 올라와서 24mm로 코앞에서 샷다가 눌러집니다. 차착! 이렇게 눌러지겠죠. 한 카트 찍는 게 아니고 두세 카트 정도 찍히겠죠. 그죠? 찍으면서 이 사람이 화면에 등장한 거, 이 사람이 화면 밖을 나간 거 동시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선택할 때저 사람이 있는 게 화면 구성이 좋은지, 저 사람이 나간 것이 화면 구성이 좋은지를 제가 선택해서 그 중에 한 장, 이 사람이 있는 게 좋구나 라고 생각한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 시대의 초상 아닙니까? 초상이에요. 보세요. 핸드폰. 그죠? 스마트폰 들고 있죠? 마스크 쓰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에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의 21세기가 들어오자 이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물 군들, 마천루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요 근자 20년 사이에 저기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자 20년 사이에 생긴 달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모하고 있는지를 레이어를 여러 장 걸어서 앞에 이분들이 첫 번째 레이어죠. 근경의 레이어. 요 뒤에 있는 보인들이 중경의 레이어예요. 중경의 레이어. 저기 있는 것이 원경의 레이어예요. 이 색장이 중복되면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된 촬영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촬영.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우연히 찍힌 거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어떤 그림이 되고 어떤 레이어가 걸려서 그림이 될 거야 하는 3D로 머릿속에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그려놓고 뽀맨이 딱 사람이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슈팅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콘티 짜는 법도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한 장만 더 볼까요? 뭐 볼까요? 뭐 볼까요? 뭐 볼까요? 이거는 저기 전라도의 대천해수욕장인가? 충청도 대천해수욕장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대천해수욕장을 찍을 때는 1월이었어요. 1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아, 정말 춥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사진 찍는데 손이 다 얼고. 그러다가 전자 뭐라 그러죠? 전자 놀이터. 그죠? 전자 게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창문으로 싹 문으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옥치 그림이다. 아무도 없는 게임장. 그것도 그냥 게임장이 아니고 전자 게임장. 이 시대의 첨단을 다니는 전자 게임장. 그죠?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시대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흥망성쇠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흥망도 아니고 바로 그냥 쇠락해가는 중산층 또는 이 상가들, 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것들을 저기 뭐야 이렇게 은유해서 담아낸 사진입니다. 아니 이 사진 무슨 가치가 있어? 나도 찍을 수 있어. 여러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찍고 저도 찍고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이 왜 택니지에 등장했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다른 사진도 한 번씩 보여주지만 어떤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잘 찍었다는 사진들 제가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 사진은 그 사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요. 그 사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은 이런 사진대로의 촬영법이 있고 이 사진이 가져야 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들은 보면 잘 찍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아 좋네 이렇게 하지만 이 사진은 뭐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사진을 읽어내는 기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여기다가 0000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 저거 보고 찍어서 당연히 보고 찍죠. 예? 자, 멈춰버린 사회의 한 단면. 멈춰버린 사회의 한 단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장만 더 보십시오. 한 장만. 이거는 아마 남해안에서 제가 찍은 걸로,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아이가 마스크 쓰고 그네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장 찍어서 그 중에 한 장을 제가 골라냈습니다. 그죠? 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과, 이 아이가 요러고 있길래 너무너무 재밌어서 기다려서 샀다를 여러 번 끊었어요. 끊고 걸러온 사진입니다. 그죠? 외롭고, 소외되고, 뭔가 괴로운, 그러나 가족 단위만이 소통 또 결합, 결속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제가 사진으로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난해한 그런 사진이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택니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촛대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해 뭔가 이제 백 저기 뭐야 테레비 끝날 때 되면은 애국가 나오잖아요. 애국가 나올 때해 뜨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찍은 사진.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이제 관광 나오신 분 그죠?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는 이 작업에 대해서 펀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요 화면 밑에 보시면 제가 김홍희 사진 택니지 백두대간 펀딩 신청 안내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일정표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일정표 한번 볼까요? 일정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4월 2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4월 3일, 그럼 매주 제가 나가요. 나가면서 이 일정표도 여러분 화면 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참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카톡을 열심히 보내네요. 1회차 4월 2일, 4월 3일, 진부령, 그다음 미시령, 모구제인데 제일 첫날은 첫날 진부령에서 12시, 낮 12시, 이 4월 2일 12시에 저와 함께 촬영하실 분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펀딩이기 때문에 참여비를 내셔야 됩니다. 참여비를 내시면 15만 원을 내시면 저와 함께 진부령, 미시령, 모구제 그 근처에 마을을 찍고 그게 이제 올 연말에 책이 나오면 책을 15만 원 상당의 책을 여러분들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값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함께 하면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면, 촬영하고 있는 것 여러분과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도대체 어떻게 찍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빠른 순간에 스냅을 해내고 기가 막히게 사진을 탁탁탁탁 채우고 의미를 담아 오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 얘기를 저녁 먹으면서 아침에 술 한잔 하면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진부령, 그 다음 4월 일주일 지나면 한계령, 그 다음 또 일주일 지나면 단목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이런 마지막 정령치, 네? 지리산 정령치, 27회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기 보면 안내장에 위에 안내에 출판사로 전화해서 펀딩하는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와 함께 백두대간 함께 촬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